옥매광산에서 예전에 일을 하신 적 있으시죠? 아, 그 당시에 그 뭐 영문도 모르고 그 광산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렇게 노역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가 교대제로 해가지고 24시간 굴 파는 거지. 아. 그때가 몇 살이셨는지 기억나세요? 그때가 18살입니다. 아유. 18살. 아니,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아까 그. 끝나. 예. 그 회사 운동장에다가 모여라. 이렇게 놓고. 예. 경찰, 그 군인이 그 장소에다 포위를 해 놓고는. 네. 그냥 끌고 간 거지, 배로. 아, 제주도로? 그때 강제로 끌고 간 거지. 아, 제주도로 그 강제 노역을. 걔들이 그러니까 뭐냐면, 왜냐면은, 그때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가 점령당하고, 그 다음에 연합군의 목표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에, 제주도 공격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서, 예. 제주도 굴파기 위해서,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동원해서 굴파한 거예요. 그 굴을 팠군요. 지금도 그 남아있다는. 굴파는 그러니까 광산에 일한 사람들의 굴 파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, 이거지. 아. 그래서, 그거는 안 맞춰다시피 그냥, 강제로 그대로 끌려간 거지.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그 제주도에서 일하실 때 그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제주도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. 네. 옥매산에서도 물론 그날 힘들었겠지만 제주도에서 힘든 거야. 제주도에서 굴판이라고. 그 수수 있잖아, 수수. 그래서 껍데기도 제대로 안 벗겨지고 말이야. 못 먹었다고 처음에. 그 못 먹었어. 그 국이란 거 내가 풀. 풀이라고 뭐 지푸락도 들어있고 말이야. 그러니까 아주 짐승 취급한 거야. 그 얼마나 그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